자, 이제 33번에 이어서 34번 빈칸 추론 들어가는데, 자,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빈칸 추론이 33번, 34번에다가 그다음에 이어지는 35번, 거기다가 빈칸 두 개짜리 36번에다가 또 장문 독해까지 무려 총 다해서 빈칸 추론에 해당되는 것만 3점 문항이 5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 5개죠? 5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15점이면 나머지 기본 배점되어 있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야,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였죠. 자, 그래서 빈칸 추론 정말 잘 해야 되고, 자, 이거는 우리 총평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자, 34번 이어가게 될 텐데. The so-called Mozart effect, listening to Mozart will make your child smarter, is a good example of blank by the media through hype. 자, hype란 단어 그 밑에 과대 광고, 선전이라고 주어져 있죠. 형광펜으로 외워버려야 될 단어입니다. 이건 사실. Not warranted by the research라고 나와 있죠. 자, 빈칸에 이어지는 이러한 수식 어구까지만 똑바로 잘 판단이 됐다고 한다면,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것은 과대 광고, 그리고 또 뭐다? 자, 그리고 그것이 연구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은,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것임을 알수 있기 때문에, 자,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는 당연히 부정적 어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쵸? 다시 한번 이 빈칸 형광펜하고 읽어보면, 이른바 모차르트 효과라고 한 것은 바로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것이 당신의 아이를 보다 똑똑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좋은 예가 되는데, 언론에 의해서 과장 광고를 통해, 별로 연구조사에 의해서 보장되어지지도 않은, 자, 그런 거니까 그냥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짓까지는 아니더라도 과대 광고다, 이런 얘기로서 뭔가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쪽의 어감의 표현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럼 빈칸만으로 사실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1번에 가면 The bond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exaggerated. Exaggerate 하면은 과장하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bond란 말은 뜻이 뭐야? 결속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결속이 과장되어 있다. 아니고 A genuine scientific innovation being discarded. 자, 진정한 과학적인 혁신이 제거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scientific finding being distorted. 과학적인 발견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 자, 이거죠. 3번. 뒤에 이어지는 서술만 봐도. 그 다음에 the correlation between reasoning and music being rejected. correlation 하게 되면 상관관계가 되는데, 추론과 음악 사이의 상관관계가 거부되어지고 있다. 다음에 the convergence가 나왔는데, 자, convergence란 말이 바로 융합이죠. The convergence of music and physiology made possible. 그러니까 음악과 physiology란 말은 생리학이야. 생리학에 대한 그 융합, 수렴이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것에 대한 좋은 예. 자, 그러니까 뒤에 예전에 서술만 봐도 사실 3번으로 빈칸만 똑바로 잘 읽어도 답이 나올 수가 있었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추론 근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It all started, 그 모든 건 시작됐는데, when researchers reported, 연구자들이 보고를 했어요. After exposure to a selection of Mozart music, 자, 모차르트 음악에 대해서, 그 선집에 대해서 노출하고 난 뒤에, college students showed an increase in spatial reasoning. 대학생들이 공간 지각력이죠. 그러니까 spatial이란 말은 space에서 나온 거야. 자, 공간적 추론 능력에 있어서 증가세를 나타냈다는 거야. 한 10분 정도. On tasks like putting together pieces of a jigsaw puzzle. 자, jigsaw puzzle 하게 되면 그림 맞추기 퍼즐을 가리켜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해봤었던. 그 Note first, 우선 주목해 봅시다. The research was done on college students, not infants. 자, 그것은 대학생들한테 이루어진 조사지, 유아나 소아한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And that, 자, and that 하고 이어지는 건 이제 note, 주목하라라는 것에 의해서 first that 하고 거기 네모하고 거기에 이제 병렬구조로 연결되고 있죠. 또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 the effect was very brief. 그 효과는 매우 짧았다는 거죠. 한 10분밖에 가지 않았으니까. 게다가 no one's been able to replicate the research. 해서 replicate이란 말은, 자, 복사하다, 복제하다.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다른 조건에서 다른 대상을 데리고 실험을 하더라도 가설에 대해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것이 이론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the increase in spatial reasoning, it turns out. 자, it turns out 하게 되면 이제 삽입되는 거죠. 판명된 바에 따르자면, 자, 판명됐는데, 자, 공간 추론에 대한, 추론 능력에 대한 증가는 can be generated by any auditory stimulation. 자, auditory 하면은 청각의,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어떠한 청각적 자극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 있다는 거지. 이를테면 listening to a short story. 자, 단편 소설을 이야기 듣는다든가 오디오북 같은 거 아니면 other types of music, 다른 종류의 음악을 듣는다든가. 꼭 모차르트의 음악이 아니라 뭐 힙합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간 지각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승될 수 있답니다. 자, 이러한 것이 keeps people alert while being tested. 자, however, none of this has stopped. 자, stopped에 네모하고 그 밑에 줄 끝에 from에 네모해 보면 이 stop이란 말이 자, 놓치지 말아야 될게 keep하고 마찬가지로 또 prevent하고 마찬가지로 줄줄이 이제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것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자, A가 뭐 하는 걸 못하게 막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것들 중에 어느 것도 열정적인 부모들, 즉 spur란 말이 이제 박차를 가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spurred on by fantastic claims from unethical companies. 자, 비윤리적인 기업들로부터의 그런 환상적인 주장에 의해서 박차가 가해진, 즉 자극을 받게 된 열정적인 부모들이 모차르트의 CD를 그들의 아가들을 위해서 구매하는 걸 못하게 막지 못해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별로 사실 무근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는데 모차르트 음악 뭐 태교 때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 애가 태어나서 이제 100일도 안 지난 아이한테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 머리가 좋아진다. 이거는 뻥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빈칸만 집중했으면 3점이라는 배점에 무색하게 답이 쉽게 나왔습니다. 자, 35번으로 넘어가죠. 자, 35번이 이제 진정으로 난이도 있는 3점짜리 문제라 볼수 있어요. 가보면 자, 이것도 빈칸의 첫 문장이 있는데 빈칸 똑바로 잘 읽어보세요. As the structures of our world and the conditions of certainty have yielded to 하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될게 yield란 말이 타동사로 쓰이느냐 아니면 to가 들어가는 자동사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지. 요게 타동사로 쓰게 되면 produce의 의미로서 만들어내다, 생성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렇게 to하고 자동사로서 to라는 전치사를 동반하게 되면 자, 이거는 굴복하다, 또 양보하다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쓰임새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지니까 명확하게 잘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계의 구조가 그리고 확실성에 대한 조건들이 have yielded to an avalanche of change구나. 원래 avalanche란 말 자체가 산사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산더미 같은 엄청난 그 밑에 나오죠. 엄청난 변화에 굴복을 해 와서.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도 복잡하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고 그리고 확실성에 대한 조건들이 엄청난 변화에 굴복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불확실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the extent of our longing. 주어가 extent예요. 정도죠. 그리고 longing for 하면은 동사로서 우리가 long for 하게 되면 뭐예요? 갈망하다란 뜻이지. 이건 갈망하다, 열망하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안정되고 definitive, 분명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정도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그걸 찾고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상이 너무 복잡해. 그리고 확실성이라는 것이 이미 이 엄청난 그런 변화에 대해서 굴복을 한 상태야. 불확실한 세계에 살고 있어. 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안정되고 확실한 리더십에 대해서 갈망의 정도가 어떠한가?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안정되고 확실한 리더십에 대해서 갈망, 열망을 갖고는 있는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안 되는 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보면 The fault 하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the fault의 형광펜 해보세요. 그러니까 the fault라는 것은 분명히 앞에 문장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앞에는 분명히 부정적 어감의 표현이 와야 된다는 걸알수 있지. 자, 그러한 잘못된 것은 리더십에 있는 게 아니라 but rather. 자, not 동그라미, but rather 동그라미 하면 not a but b죠. 거기다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적으로 but 다음에 rather를 집어넣는 거야. 자, 리더십에 있다기보단 오히려 with ourselves and our expectations, 우리 자신과 우리의 기대감에 바로 문제가 있는 건데, In the old days, leaders were supposed to make sense of chaos. 옛날에는 지도자들이 chaos란 말이 뭐예요? 무질서, 혼돈, 이걸 가리키죠. 자, 그러니까 확실성이 결여된 이런 무질서와 혼돈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러니까 make sense of 하면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이해하다. make sense of 하면 이해를 하고, understand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 연결됩니다. 계속 to make certainty out of doubt, 의혹으로부터 확실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and to 부정사니까 be supposed 하고 to 부정사, to 부정사, and to 부정사 병렬 구조로 연결되고 있는 거야.
to create positive action plans for the resolution of paradoxes. 자, 바로 그러한 역설들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긍정적인 행동 플랜을, 액션 플랜을 만들어 내기로 되어 있었어요. 만들어낸다고 생각되었었어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Good leaders straighten things out. 자, straight에다 en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straighten out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직선으로 만들다. 그러니까 해결하다는 뜻이에요. solve야. 자,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들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을 했죠. 그래서 should chaos rear its ugly head 하는데 자, 지금 갑자기 의문문도 아닌데 should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if, should, 주어, 동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if가 생략이 되면 도치가 돼서 이게 should, 주어, 동사의 형태로 나오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혹시라도 주어가 동사하다면 동사하면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자, 구문제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혼란이 자, rear란 말이 원래 형용사를 쓰면 back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의 backmirror, 그 영어로 잘못된 표현, 이거 rear view mirror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동사를 쓰면 또 기르다, 애욕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혼란이 그것의 추한 고개를 쳐들게 되면 the leader, 그러니까 혼란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야. The leader was expected to restore normality immediately. 자, 리더는, 지도자는 정상성을 즉각적으로 복구할 것으로 기대가 됐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chaos is now considered normal. 혼란이라는 것이 현재는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고 paradoxes cannot be resolved. 이러한 역설, 모순 이런 것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certainty is possible only to the level of high probability. 확률, 그러니까 확실성이라는 것은 단지 높은 확률의 정도에 대해서만 가능할 뿐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확실성이라는 것은 사실 확률적으로나 가능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가능치 못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leadership that attempts to deliver in terms of fixing any of these. 형광펜 이제 시작하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떠한 것을 바로잡는다는 관점에 있어서 자, 리더십이 전달하고자 하는 시도는 리더십이 전달하고자 시도하는 바는 can only fail,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현대에 있어서 이런 복잡 다단하고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있어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러한 예전에 지도자들이 해결했었던 케이어스의 상황을 해결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and that is exactly what is happening. 그것이 정확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자, 그런 얘기니까 자, 다시 한번 이 자, 첫 문장 가보세요. 세계의 구조들과 확실성에 대한 조건들이 엄청난 변화에 굴복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리더십에 대해서 희망하는 것은 어떻다? 희망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 알겠죠? 뭐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stable하고 definitive한 리더십은 제대로 우리는 희망은 하지만 얻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1. Can only be measured by our will to establish it. 우리가 그것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서만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밑에 이어지는 내용과는 연결이 안 되고 has made traditional leadership more irreplaceable. 자, irreplaceable 하면 어려운 단어 절대로 아닙니다. replace라는 말이 대체하다라는 뜻이고 뒤에다가 ably 붙여갖고 replaceable 하게 되면 대체 가능한 앞에다가 IR 붙여갖고 그럼 대체 불가능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리더십을 보다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아니죠. 전통적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야. Can create viable action plans for restoring normality. 자, viable이라는 말은 가능한 이런 뜻으로 이해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한 액션 플랜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아니죠. 그것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밑에는. 그리고 has vastly reduced the probability of restoring paradoxes. 자, 역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을 엄청나게 줄여버렸다. 주어를 똑바로 잘 봐야 돼. 이 빈칸 추론 문제, 고난이도 문제가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내는 건 내가 빈칸 추론 완전 정복 그리고 오답은 왜 매력적인가 이 수업을 하면서도 누차 얘기를 했다시피 정답과는 관계없는 본문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 그랬어요. 답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랬죠. 자, 5번에 가보면
자, 그러니까 4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를 똑바로 판단해 보세요. 지금 빈칸의 주어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리더십에 대한 우리의 갈망의 정도. 그것이 역설과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엄청나게 줄여버렸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갈망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좌절감을 맛보게 된 거야. Has been exceeded only by the impossibility of finding it. 이트 가리키는 당연히 stable and definite leadership이 되겠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돼야 되고, 다시 한번 부사절 빼버리고 주절만 놓고 해석을 해보자면 5번을 넣어서 우리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리더십에 대해서 갈망을 하는 정도는 그것을, 즉 안정적이고 확실한 리더십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의해서만 초과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자, 결국 그렇게 갈망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특히 마지막 문장에서 자 그렇게 뭔가 문제점을 바로잡는다는 관점에 있어서 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리더십은 단지 실패할 뿐이다. 제대로 그런 리더십은 확보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의미에 가장 적절하게 부합되는 게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빈칸, 거듭 얘기하지만 빈칸부터 똑바로 잘 읽어야 되고, 그리고 추론 근거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답을 내는 과정이 있어요. 좀 말이 어렵기 때문에 답을 내는 과정이 있어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오류와 함정은 본문에서 사용된 표현을 가져다가 쓰는데, 그 본문에서 사용된 그럴듯한 이 매력적인 오답이 과연 자 빈칸에 넣어서 남아있는 빈칸 부분과 제대로 잘 어우러져서 말이 되느냐,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빈칸 추론의 관건입니다. 이거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어휘를 학습을 하고 또 해석 연습을 한다고 해도 점수는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 역시 고난이도 문제로 3점짜리 분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가보면 두 개의 빈칸인데, When a company comes out with a new product. 자, 어떤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 its competitors, 그 경쟁 업체들은 typically go on the defensive, 방어 모드에 들어가게 되죠. Doing whatever they can. 여기서 일단 문제는 끊겨야 되지. can에서 자, 그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 다 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방어 모드로 들어갈까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까? To blank the odds that the offering will eat into their sales. 자, odds란 단어에 대해서 똑바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the odds 하게 되면 the chances하고 마찬가지로, 자, chance란 단어가 또 무슨 뜻이 있어? 자, 기회란 뜻 말고도 이게 가능성이란 뜻이 있죠. 가능성. 자, 그래서 odds란 말은 가능성이란 뜻도 있고 확률이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확률. 자, 무슨 가능성이에요? The offering이라는 것은 신제품을 어떤 회사가 출시하는 것, 제공이죠. 세상에 대한 제공. 그것이 그들의 매출을 먹어치울 수 있다. 즉, 잠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A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니? 줄이거나. 그렇죠? 줄여야 되겠죠. 그런 가능성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잘 이해됐습니까? 첫 문장 다시. 어떤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에는 그 경쟁사들은 전형적으로 방어태세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 그렇게 신제품 세상에 경쟁사가 제공한 것이 그들 자기들 회사의 매출을 갉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 이래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번, 2번에 계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3번에 eliminate, 가능성을 제거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4번, 5번으로 가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B번 블랭크를 가보세요. B번 블랭크 보면 이제 This might be designed to make the new product look blank and thus more attractive by comparison인데, 자, this가 뭘 가리키는지를 알기 위해서 직접문장을 봐야 되겠죠. When a company comes out with a new product, 어떤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 그 회사는 종종 기존 제품들의 가격을 올려. This가 가리키는 게 바로 이거야. 신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 그 신제품 말고 이미 있던 기존 제품에 대한 가격을 올린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의도된 것일 텐데 그 신제품이 모해 보이게끔. 자, 이건 순전히 가격 얘기입니다. 어떤 신제품을 출시를 했을 때 이미 시판되어 있었던 기존 제품의 가격을 올려버리게 되면 이 신제품에 대한 것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별로 비싸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인 것으로
생각이 될거 아니야. 이게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죠. This가 뭘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형광펜에서요. 어디를? When a company comes out with a new product, it often raises the price of its product. 이 부분 형광펜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빈칸 형광펜은 당연히 돼 있고 여기에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기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그 신제품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 자, 그래서 more attractive by comparison. 비교를 하는 것에 의해서 보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알겠죠? 자, 그냥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뭐 신제품이니까 3번이나 4번의 B번처럼 뭐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든가 아니면 업투데이트, 최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자, 중요한 거 앞에서 기존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그거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더 싸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자, 당연히 A번 자리에서는 자, 이러한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하는 것이 그들의 매출을 잠식할 가능성에 대한 걸 당연히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이 되고 자, B번에서는 기존 제품의 가격을 올림으로써 그 새롭게 출시된 제품의 가격이 보다 싸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니까 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중간 부분 한번 그냥 확인을 해볼까? 문제 푸는 거는 자, 분명히 이 A번 같은 경우는 빈칸 문장만으로 그리고 B번 같은 경우는 빈칸이 this로 시작됐기 때문에 직전 문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this가 뭘 가리키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답이 나오죠. 그치? 자, 두 번째 문장 이어가보면 responses might include increasing marketing efforts. 자, 반응들은 뭐의 반응이에요? 경쟁사 어느 하나의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자, 주변 경쟁사들의 반응이죠. 그것은 increasing marketing efforts. 자, 자기들 제품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노력을 증가한다거나 offering discounts to channel partners. 자, 채널 파트너들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리고 even lobbying for regulations that would hinder. 힌드란 말 방해하다는 뜻이에요. The rival's expansion. 자, 경쟁사의 확장을 방해하는 시장 점유의 확대를 방해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달라는 그런 로비를 한다든가 뭐 입법자들한테 로비를 하겠죠. 자, 근데 in many cases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though 이건 부사로서 그러나죠. 그러나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한 조치들은 잘못된 것이다. misguided 잘못 이끌어진 것이 이끌려진 것이다. 오도된 것이다. 즉 wrong이라고 예를 주면 돼요. wrong. Although the conventional wisdom 하는데 자, 이 문제 푸는 데는 별로 몰라도 관계없었지만 conventional wisdom 어휘적으로 중요한 형광펜하고 자, conventional이란 말은 컨벤션이 대규모의 집회란 뜻도 있지만 분명히 컨벤션이란 말은 그냥 과거에서부터 이어온 것 그래서 전통도 아니고 그냥 아주 그냥 인습적인 인습이란 뜻이에요. 인습이나 관습 그래서 conventional wisdom 하게 되면 wisdom이란 말이 들어가서 뭐 지혜란 뜻으로서 긍정적인 의미일 것 같지만 이건 다시 말해 뭐가 되냐면 myth예요. myth. 자, myth란 말 통념이죠. 그러니까 신화 신예가 나올 때는 이제 신화가 되는 거고 사람들이 갖고는 잘못된 통념이 되는 거야. 자,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a rival's launch. 자, launch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뭐 출시, 시작, 이런 거 되겠죠. will hurt profits. 자, 어떤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가 이익을, 이익에 피해를 끼친다는 이러한 통념은 is often correct. 비록 종종 맞는 얘기가 될 수는 있겠으나.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경쟁사가 혁신적인 제품을 갖다 시판을 해놓게 되면 기존 제품 안 살 거니까. 그러나 my research shows 내 연구에 따르자면 companies sometimes see profits increase 회사들은 때때로 이익의 증대를 보게 된대요. After a rival's launch, 경쟁자의 제품 출시 이후에 the underlying mechanism is pretty simple. 자 거기에 근본적인 자 underlying 하면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꽤나 간단한데 하고 나머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추론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 빈칸 추론에 대해서는. 알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빈칸을 집중해서 잘 읽어줘야 된다. 자, 이제 37번으로 갔습니다. 37번. 자, 이번엔 연결성 문제죠. 자, 이렇게 빈칸 추론이 36번처럼 두 개가 주어지는 게 이미 이제 이전에도 시도가 된 바지만 6월 모평에서 나왔고, 자, 9월도 나오고 실제 수능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형에 있어서 특징적 변화, 자, 복수 문항으로 출제되던 것이 주제, 제목, 요지, 또 뭐 어법, 할 것 없이 두 문항 출제된 것 전부 다 한 문항식으로 탁,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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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줄고 뭐 무관한 문장 고르기 이런 거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뭐 이렇게 된 상황인데 빈칸 추론은 굳건히
그 위치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B형, 자, 이 빈칸 추론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관건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빈칸, 거기에다가, 자, 이렇게 연결성 문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까지 잘 대처가 돼야 되지. 자, 보면, 그냥 처음부터 읽읍시다.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 사이인데, All human societies have economic systems. 모든 인간 사회는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within which, 그 시스템 내에서 재화와 용역이 생산되고, 또 유통되고, 소비되는. In one sense, 어떤 의미로 보자면, the economic aspect of culture, 문화의 경제적인 측면은, is simply the sum of the choices people make.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의 총합이라 할 수가 있는데, 뭐에 대해서 내려요? Regarding these areas of their lives. 자, 그들의 삶의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그들이 내리는 선택의 총합. These choices critically determine much of people's lives. 이러한 선택들, 즉 경제 주체로서의 경제적인 선택들이 자, critically, 중대하게 사람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보면 choosing to become a farmer rather than an insurance broker 하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만 보면 알수 있는 것이 이제 뭐가 시작돼요? 구체적인 예시가 시작되고 있지. 그러니까 답은 2번 아니면 3번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B번 자리에 conversely가 들어갈지 아니면 furthermore가 들어갈지. 내가 누차 얘기를 했죠. conversely라는 것은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이게 뭔데? on the contrary의 뜻으로서. 자, 요거는 정반대로 해서 앞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들어갈지 아니면 furthermore 하고 게다가 더군다나가 들어갈지. 자, 그래서 일단 A번 이제 마저 그 이어지는 문장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자, 보험 브로커가 되는 대신, 보험 브로커가 되기보다는 농부가 되고자 선택을 하는 것은 may determine where you live. 자, 결정할 수가 있는데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who you are likely to meet, 당신이 누굴 만나게 될지, the sorts of behaviors you will expect in your spouse and offspring. 자, 당신의 배우자나 또 자식에게 있어서 당신이 기대하는 행동의 종류가 무엇일지 기타 등등을 결정짓겠죠. 그러나 such choices are not unlimited. 자, 그러한 선택들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한적이죠. They are limited by our cultural traditions and technologies. 자, 그러한 선택들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과 기술에 의해서 제한이 되겠죠. Blank, our environment set the boundaries within which choices about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goods and services are made.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한계를 설정지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산과 분배와 또 재화 용역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자, 그러한 선택이 무제한적이지 않고 그것이 문화와 전통과 기술에 의해서 제한되고 또 제한을 가하는 것이 환경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니까 자, 상반이 아니라 자, 첨가를 나타내주는 연결사로서 furthermore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잘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신 못 차리죠? 38번 워낙 또 쉽지 않은 유형인데 또 3점, 몇 점. 꼭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냥 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하고 무턱대고 이걸 것이다면 틀려요. 정확하게 왜 이거 다음엔 이게 와야 되고 저거 다음엔 저게 와야 되는지 하는 이거에 대해서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지시사, this나 that, 또 정관사, the, 그리고 대명사가 가리키는 문법적 선후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연결사의 논리적 선후관계 그리고 연역적 논리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 다음에 세부적이고 구체적 진술이 뒤따르게 된다는 이런 연역적 논리 이세 가지를 자유자재로 잘 구사를 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때 표시를 해 가면서 화살표로 아 이거 다음에 이게 오는구나 아 이건 이게 받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정확하게 순서를 정해줘야만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게 되면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요. 가보자고. Organic farmers grow crops that are no less plagued by pests than those of conventional farmers. 라고 나왔는데 먼저 구문적으로 no less than이라는 표현은 자, 이거 뭐 붙어서 쓰이나 떨어져서 쓰이나 no less than. 항상 no 비교급 되는 no 비교급 되는 헷갈린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그냥 as 반대 원급 as라고 생각해 주면 돼. as 반대 원급 as로. 그러니까 no less than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럼 뭐가 되겠어요?
as much as. 그러니까 앞 뒤가 같은 정도예요. 알겠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주어가 뒤에 거랑 마찬가지로 뭐 하다. 그러니까 유기농법을 하는 농부들은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they are no less plagued by pests. 자, plague란 말은 또 이제 전염병이란 뜻도 있고 결국 뭐 오염시키다 이런 뜻이고 pest란 말은 곤충 중에서도 harmful insect, 해충을 가리키지. Then those of conventional farmers. 그러니까 유기농법을 하는 농부들은 농작물을 기르는데 자, 도, 된 다음에 나오는 도스 가리키는 당연히 크랍스가 되겠죠. 그냥 종래, 기존의 일반적인 그러한 농부들이 기르는 농작물들만큼이나 해충들의 피해를 보는 그러한 농작물들을 재배를 하죠. 그러니까 유기농을 한다고 해서 뭔가 해충에 대한 피해에 더 강한 게 절대로 아니겠죠. 오히려 취약할 수가 있겠지. 유기농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화학적인 비료를 잘 쓰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Insects generally do not discriminate between organic and conventional as well as we do. 자, 곤충들은 일반적으로 discriminate란 말이 차별하다는 뜻이죠. 유기농과 그냥 일반적인 그런 농법, 그러니까 비료를, 화학적 비료를 사용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잘 구별짓지 않아요. 그렇죠. 곤충이 그런 걸 구별짓겠습니까? 뭔가 병충해로서 그냥 이것이 유기농이 됐건 아니면 뭔가 이 화학적인 비료를 뿌리는 그냥 일반적인 전, 이 일반적 개념의 이 농법을 사용하는 농작물이 됐건 그냥 닥치는 대로 공격을 가하겠죠. However, most organic, 자, A번으로 내려갔어요. Most organic farmers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chemicals as necessary supplements to their operations. 그러나 대부분의 유기농 이 농법을 하는 농부들은 have no choice but to 하면 자,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화학 비료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이 유기농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보충제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곧바로 이어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주어진 문장에 있어서 주어가 뭐였냐면 organic farmers가 되는데 유기농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농작물만큼 그렇게 해충의 피해를 보는 농작물을 재배한다. 그러나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역 앞에 그러니까 네모 박스에 주어진 내용과 A번에 however 뒤에 오는 내용이 지금 역적관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B번으로 가보는데 they might refer to these substances as botanical extract 하는데 그들은 이러한 물질들 하는데 자, 이러한 물질들에 대해서 자, 네모 박스의 문장에 안 나왔죠. 그리고 또 botanical extract 하는데 원래 botany란 말 자체가 식물학이고 그리고 바러니스트 하게 되면 바러니스트는 이제 다 철, 강세가 이쪽이에요. 그럼 이제 식물학자가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로써 보테니컬 하고 그럼 이제 강세가 이쪽으로 가. 그래서 식물원을 갖다 보테니컬 가든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테니컬 익스트랙트라고 해서 익스트랙트란 말은 뽑아내다 추출하다 이런 얘기니까 뭐 식물성 원료로부터 추출한 것 이런 얘기인데 자, 역시 주어진 네모 박스 문장에서 그거를 받을 만한 대의가 없습니다. These substances가 없어요. 자, C번에 가서 It is true that they are far more 자, 대의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organic farmers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모 박스 문장에서 organic farmers에 네모하고 C번에서 대절 속의 대의로 화살표 쭉. 자, 사실 they are far more likely than conventional farmers to practice environmentally beneficial forms of biological control. 자,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It is true. A, but B. 이건 이제 뭐냐면 사실 A, 지금 A이다. 그러나 B다. 하고 이야기할 때 쓰는 구문 구조의 기본 패턴이죠. 이건 천일문에도 써 분명히 강의를 했었던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역접 A번으로 가야 될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It is true. 형광펜하고. 그 다음에 또 however 형광펜에 보면 각각 it is true에서 형광펜 한 거에서 C번에서 A번에 however로 또 화살표 보내보고 어쨌든 자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are far more likely than conventional farmers. 그러니까 기존의 농부들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죠.
환경적으로 유익한 형태의 생물학적 통제를 실행할. 그리고 또 they are more likely to sensibly diversify. diversify 하면 우리가 diverse란 말이 다양한이라는 뜻이니까 diversify 하면 다양화하다가 되겠지. 자, 의식적으로 분별력 있게 그들의 농작물들을 다양화할 가능성이 또한 높죠. 자, 그렇게 infestation 하면 이제 횡행이나 많이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다음에 곧바로 however로 가야 되고. 그래서 뭐 그러나 환경적 이제 유기농을 하는 사람들 환경적으로 유익할 이 방식을 취할 거라는 거 우리가 이 심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이제 유기농 농부들은 어쩔 수 없이 필수적인 보충제로서 그들의 이제 operation 한번은 결국 farming이 되겠죠. 그들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필수적 보충제로서 화학 비료를 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With pests often consuming up to 40% of their crops grown in the United States. 자, 해충들이 미국에서 재배되는 농작물들의 40% 정도까지를 종종 먹어치우기 때문에 they do so. 자, they가 누굴 가리켜요? Most organic farmers. 네모하고 they 네모에서 화살표 연결하고 do so 가리키는 건 당연히 그 문장의 서술어 첫 문장에서 have no choice but rely on chemicals as necessary supplements to their operations를 그대로 대명사, 대동사로 바꾸는 있 거죠. As a matter of course 하면 당연한 것으로서 그렇게 화학 비료를 쓰죠. 근데 they might refer to these substances. These substances의 동그라미 여기 뭘 가리켜요? A번에서 나왔었던 chemicals를 가리켰죠. 그래서 they 가리키면 당연히 계속해서 most organic farmers가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이러한 화학 비료를 일컬어 생물학적 추출물이다.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이건 생물학적 추출물, 천연재료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according to Ned Groth, a senior scientist at Consumers Union 이런 사람에 따르자면 these toxins 역시 동그라미하고 방금 B번의 첫 번, 이 중간에 얘기했던 these substances를 가리키죠. 이러한 독소들은 are not necessarily less worrisome because they are natural. 그것들이 천연재료라 해서 덜 걱정스러운 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쩔 수 없이 병충해에 시달리기 때문에 비료를 쓰긴 쓰는데 자 그것이 비료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화학적인 비료 못지않게 바로 이 병충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좋지 않고 또 결국 그 농작물 자체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죠. CAB 됐죠. 자 칠판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